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 더 수투 미분.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롤 정리가 나오는데, 롤 정리 옆에 이제 또 우리 개념 플러스 그 이론 설명에서 또그 설명을 하는데, 정리를 하는데, 자, 우리 그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우리 극한관에서는 첫 번째 뭐 배웠죠? 최대, 최소 정리 배웠죠? 최대? 정리되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함수 fx가 있고, 있어요. 그리고, 닫힌 구간, a, b. 자, 범위가 a, b. 닫혀 있어야 돼. 그죠? 요리되어 있고, 위기가 a이고, 위기가 fa겠네요. 그죠? 금액이고, 그 b. fb. 됐죠, 그죠? 있으면은 이 구간에서 그죠? 반드시 뭡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뜻이죠.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는 소리죠. 자, 이게 최대 최소정입니다. 자, 그 다음 변경 뭐죠? 사익과 정리죠. 사익과 정리를 배웠습니다. 자, 사익과 정리도 똑같죠. 앞에 그까지 fx는 앱이 그 닫힌 구간, 그죠? fx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참 중요한 거 빠뜨리네.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연속.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말로도 그래도 빠지면 안 되죠. 그죠? 연속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놓고 이걸 뭐 해놨습니까? FA하고 FB가 다르다 이래놨죠, 그죠? 다르면 그러면 FA와 FB 사이에 뭐죠? 그 FC는 K 이거죠? 이걸 핵심은 K가 열린 구간 AB에서도 존재한다. 자, 요약하면 이거죠?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거죠. 뭐잘돼 있죠, 그죠? 우리 개념 플러스 유형책에. 그럼 이게 폐구간이니까 요 이래놓고 A, FA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B일 때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뭘 껐습니까? FC는 K를 딱 껐잖아요, 그죠? 맞죠? 됐습니까? 이렇게 껐죠. 즉, 뭐냐면은, 요거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거 자체가, 뭐, X축, Y축이 됐으면, 그냥 이거, 뭐, 이 점이 뭐, K라는 소리겠죠. 또 다른 걸로 하면, 그죠? 그래서, Y는 K.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값이 존재를 한다 소리죠. 그죠? 이게 되는 C 값이. 그러니까, C는 곧 X겠네. 그죠? FX는 K 같은 거네. 그 X를 갖고 있겠네. 그 C가 존재한다 소리죠. C가. 그죠? 자, 이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익값 정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는 평균값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평균 정리, 롤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봅시다. 자, 옆에 롤의 정리를 한번 봅시다. 아, 롤의 정리, 어? 넘어갔나? 아, 위에 있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뭡니까? 롤 정리. 외웁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똑같죠? 연속. 이까지 똑같죠? fx 있고 닫힌 구간 있고 연속이고 자 보세요 열린 구간 AB에서 딱 틀린 게 뭡니까 미분 가능할 때입니다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이건 또 뭡니까 FA는 FB가 같죠 우리 사이값 정리할 때는 FA하고 FB가 다를 때를 다루고 있죠 자 이거는 롤 정리는 뭡니까 FA하고 FB 같습니다 딱 옆에 그림 보세요 잘 됐습니다 FA 값하고 FB 같죠 같죠? 그리고 연속이고, 다 미분 가능하죠? 그러면 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그거는 FC는 K란 게 존재했고, 그죠? 사익과 정리는 이 뭡니까? F-C는 0이죠. 참, 아까 사익과 정리 하나 빠진 거 하나 있었네. 뭐였죠? 이거 변형한 거 있었죠? 변형한 거. 그죠?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X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고, 이 됐을 때,
자, A, FA 값하고, 그죠? FB 값이,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연구 적을 때, 뭡니까? 실근이 존재하죠. 이거 맞추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적어도 하나 존재. 적어도 하나 존재했다. 여기까지 겸사겸사해서 딱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몇 페이지였죠? 38페이지. 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깔끔하게. 차라리 그냥 학교나 학원에서 복사를 해서 그 페이지를 이거 변경 정리하고 딱 복사를 해갖고 붙이는 게 제일 좋겠네. 정리하는 것보다 딱 한눈에 자기가 알리실게. 복사해갖고, 그죠? 제일 낫겠네. 자, 그래서 F-는 0이 존재한다. 뭡니까? F-0이란 말은 기울기가 0이란 말이죠. 기울기 없다는 말 하면 안 된다. 기울기 0이란 말이죠. 기울기 0이란 말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S축과 나란히 되어 있는. 자, 여기 있네. 존재한다. 자, 이겁니다. 이거 핵심. 그죠? F-0이 C가 열린 구간 A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롤 정리. 롤 정리는 뭐다? 핵심은 F'C는 0. 즉, 기울기가 0인 게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자, 이거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봅시다. 증명을 봐죠, 증명. 자, 뭔 소리 하는가 봅시다. 자, 이런 거를 응용해서 4점짜리 문제 만들겠죠.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 했죠. 최대값 최소값 있다고, 그죠? 자, 봅시다. fx가 닫힌 구간 abx 연속이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금방 또 정리했죠. 잘했네. 이를 이용하여, 이를 이용하여잖아요. 이용하여 롤의 정리를 증명해보자. 자, fx 상수 함수인 경우 해봅시다. 이거는 f'x는 0이므로, 항상 이거 기울기가, 그죠? 이거 fa는 fb 같죠? 이 값이랑 같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c인 값이 항상 여기 있으면 찍으면은 여기에 기울기 탁 꺼버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전체가 아예 f'x는 0이니까 어떤 값을 대입해달라도 이거 뭡니까? ab에 속하는 모든 c에 대하여 f'c는 0. 자, 그러면 요거 성립합니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 성립했어요.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먼저 봅시다. 아닌 경우 fa는 fb이므로 함수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어떤 x는 c가 열린 구간에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자, x는 c에서 최대값 fc를 가질 때 이랬죠, 그죠? 최대값을 가질 때. 자, 그러면 c 플러스 h인 임의 h에 대해서 이랬죠, 그죠? 뭐 하여튼 뭐 a하고 b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자, 읽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증명은. 그죠? 요렇게 증명한다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FC 플러스 H. 그러면은, 자, 이쯤 표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FC 플러스 H가 되어있네. 그죠? 그러면 FC 플러스 H에서 마이너스 FC.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죠? 여기서 이 값을 빼면, FC가 최대값이라 그랬죠? 빼면 0 같을 수도 있고, 그죠? 0 이하가 될 거잖아요. 뭐 너무 작게, 아예 그냥 CH가 뭐 0이라면 이런 식으로 발생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해 되죠? 함수값. 이해 되죠? 0 이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거 따질 때뭐 보대요? 평균 변화율의 자극하고 우극하를 보잖아요. 그죠? 맞죠? 그럼 일단 그렇다 치고 h 이거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죠.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양수잖아요, 지금.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0이어야 되겠죠. 그죠? 얘 자체가 값을 구하다 보면 음수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h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보니까 이렇게 0 이상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함수 fx는 x는 c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 변화율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0 이상이고, 그죠? 요거는 0 이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f'c는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은 뭡니까? 토탈 합한 게 뭡니까? h가 0으로 간다로 딱 통일되죠. 다 뭡니까? 0 되네. 아, 이렇게 증명하네. 좀 재밌는 증명이죠. 자, 이거는 롤 정리를 왜
외우는데 이 증명 과정 한번 싹 따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데. 자, 응용 문제 많이 나오겠죠. 자, 저렇게 했고. 그리고 x는 c에서 최소값 c를 가질 때. 자, 여기죠. 자, 최소값 c를 가진 댔죠. 그러면 여기를 좀 지우고 저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랬는데 한번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이때 c. 그럼 이때가 f c자, 이 최소값이잖아요, 이게 1대. 그러면 여기에 뭐 c 플러스 h 합시다. 똑같이 합시다. 그럼 여기가 f c 플러스 h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이 되죠. 똑같아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 우극한 h분의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자, 이래 놨죠? 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일단 양수고, 이거 양수일 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 1이 되죠, 0 이상.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 자극한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해놓고, h 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음수죠? 음수고, 이거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이게 뭡니까? 0 이하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자, 그대로 적으면 되죠? 똑같이 적어라. 뭡니까? 르미트. h가 0 우극할 때,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h 0 이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 자극할 때, f, c 플러스 h, 마이너스 f, c. 자, h죠. 자, 그 함수 fx는 뭡니까? x는 c에서 미분 가능으로 평균 변화의 우극화 자극하니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0 이하가 되잖아요. 그럼 뭡니까? 가운데 끼어 있죠. 그죠? 0하고 0 사이. 그죠? 그래서 f 프라임 c는 뭡니까? 0이 되겠죠. 합쳐서. 0 이상, 0 이하 되고. 그죠? 끼었다고 말해도 되고, 이 경우는 0밖에 발생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그죠? 끼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걸 리미트 또 보내도 되고, 어쨌든 0 이상, 0 이하라는 건 0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 말이 또 인맥상통하죠. 그래서 이것도 되죠. 그래서 뭡니까? f'c는 0이 성립한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자, 롤의 정리, 이제 쭉 다시 읽어보면은, 됐죠? 이 미분 가능할 때, 그죠? f'c는 0이 존재한다. 뭐, 요걸 강조한 거죠. 미분 가능할 때. 롤의 정리, 열린 구간에서 y나 fx의 접순승 x축과 평행한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의미한다. 맞죠? x축과 평행하다 뜻이죠. 자, 이게, 이런 것이 기울기 0이란 말인 거죠. 자,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1, 친절하게 그려져 있고, 마이너스 1, 1에서 폐구간에서 연속이죠. 그리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1, 1에서 미분 가능하죠. 미분 가능하죠. 연속이고 미분 가능. 이때 배운 순서도 다 하네. 연속이 되어야지만이 미분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차례대로. 그래서 f 마이너스 1은 f 1. 이것도 됐죠. 이므로 롤의 정리에 의해 f 프라임 c는 0인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롤을 정리해서, 자, 요거, 같죠, 그죠? 넣었을 때 값 같고, 2로. 자, 그러면, 열린 구간은 마이너스 1, 1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실제로 f'x는 2x이므로, f'c는 0인 게 존재해야 되죠? 그러면, c를 넣게 되면 이게 2c가 되죠? c는 0이죠.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1, 마이너스 1, 1에 한 개 존재한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좀 보다가, 또 뭡니까? 이거, 승립하긴 조건. 자, 뭐라 했습니까?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fa는 fb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열린 구간에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롤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랬네. 이거, 그래프로 됐죠? 자, 연속이죠? 그리고 값, 같죠? 일로, 같지만은, x는 0에서 미분 불능이죠. 그러면 롤이 안 됩니다. 이거는 롤 정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자, 그걸 강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값정리. 평균값정리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건데 단지 하나 틀린 게 하나 있죠.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이 시작점 이거 요게 좀 다르죠. 이 뭡니까? 아까 그거는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인데 아까 그거는 f'c는 0인데 fa하고 fb가 같죠. 자, 이거 보면은 좀 다르죠. 그죠? 이게 fa하고 fb가 같아지면은 그냥 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평균값 정리인데 이것이 이렇게 같아지어 버리면은 롤 정리가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 결국은 뭐, 그 기울기가 같은 거를 찾는다 소리가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건 단지 이제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0이 아닐 경우에는 1이 되는 거예요. fx가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죠? 자, 뭡니까? 기울기죠? b와 a를 이은 이 기울기. 이 기울기와 같은 미분 가능한 곳에서의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이게 평균값정리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같으면은 이, 자, 보세요. 똑같다는 걸 왜 그러냐면, FA고, 요 B고, 롤 정리 보면 똑같죠? 뭡니까? B-A. FB-FA가, 이거 0이잖아요, 0. 이거는. 그죠? 그럼 또 이거랑 같은 거 있잖아요. 맞죠? 똑같죠, 이 소리랑. 단지 이게 롤 정리에서는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 됩니다. B-M 이게 똑같게 되면 이게 분자가 0되잖아요. 그래서 롤 정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이거는 다 포함한 거겠죠, 이거는. 그죠? 같아도 다 포함으로. 롤 정리는 같은 것만 다룬 거예요, 협소하게. 요것만 같은 것만 다룬 겁니다. 자,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또 증명을 했겠죠? 한번 봅시다. 평균값 정리의 증명.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A, FA, FB, FB. 친절하게 잘 나와있죠? 꼼꼼하게. 너무 잘 나와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Y는 GX라 하자. 자, GX 보이죠? 요거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GX는 이렇게 되죠? B-A,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쓰였네요. 그죠? 기울기 1이 되고, X-A 플러스 F 1이 되죠? 넘겼네. 어쨌든, G'X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B-A분의 FB-FA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HX는 FX-GX라 하면, FX-GX를 세웠네요. 그죠? 그러면, 자, FX-GX를 한다는 말은, 이 0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점이죠,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이 되죠, 0이라면. 그죠? 그 뜻이죠? 만나는 점이 어디니까? 여기죠. 자, 증명하는 것들 쭉 읽어봅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함수 h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왜 그랬으면 왜 연속입니까? 우리 연속할 때 배웠죠? 이거 연속 함수죠. fx 이거 연속이죠. gs 연속이죠.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로 이거 뭡니까? 연속입니다. 그 뜻이죠. 아, 다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연속이죠. 자, 그러면은 전구간에서 이것도 미분, 당함수끼리의 요거는 미분 가능. 끊어진 게 없어요. 연속이고 딱 이어져 있어요. 미분 가능하며. 그리고 HA는 FB. 이 소리죠. 맞죠? 이 만나는 곳에 그 AB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곳은 뭡니까? 그게 근이 되잖아요. 0을 만들어잖아요. 그래서 A를 넣으면 0 돼야 되고 HB를 넣으면 0이 된다. 이게 만나는 부분이니까. 만나는 부분이니까 이 HX라는 함수의 근은 A하고 B잖아요. 당연히 여기 A를 넣으면은 그죠? A를 FA-GA는 HA가 되어서 0. 그냥 그 0. 그 소리죠. 그래서 HA는 FB는 0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HA 같은 경우는 FA-FB는 0. 맞잖아요, 이거. 근이니까. AB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롤의 정리에 의하여. 무슨 말입니까? 롤의 정리에 의하여. 자, 좀 지워가면서.
자, 로얼의 정리에 의해서 뭡니까? hx라는 함수가 있어. 자, 이런 뜻이죠? 이 뭡니까, 이거? a, ha, 요 b, fb죠? 지금 같습니다, 이 값하고. h지, 참, 이거. 자, h, a하고. 같죠? 0으로 같죠? 같으면 롤 정리되죠? 롤 정리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롤 정리. 그러면은 h'c가 0이라는 게 그죠? 존재를 해야 되죠, 그죠? 는 0이. 즉, 이것 때문에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롤 정리에 의해서. 그죠? 이게 뭡니까? h'c는 0인 게 존재를 해야 되죠. 롤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h'c를 딱 보니까 0인데, 0이라 해놨죠. 0인데, h'c는 다시 원래로 돌리면은 f'c 마이너스 g'c잖아요. 어땠습니까? 맞죠? 그럼 f'c는 놔두고, 아까 h, 그 g'c는 우리 구해놨잖아요, 이거로. 요거죠?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면 f'c는 뭡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는 0이고 정수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롤 정리 끝에 이용하죠. 이게 같다는 것 때문에 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되고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은 이두 개를 연결한 거에 같은 기울기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됐을 때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이두개 연결했어. 이거와 같은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순간 기울기. F'C 이게 뭐냐 뭐 이런 게 기울기가 있다면 이거 똑같아. 이게 기울기가 뭐 2다. 그럼 이게 2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2다. 이다. 뭐, 이런 게 존재한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그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정리, 이제, 예를 봅시다. 평균 정리는 열린 구간 AB에서 곡선 Y는 FX의 접선 중두점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과 평행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의미한다. 맞죠? 그래프, 이런 게 존재한다. 이거 같은 거. 자.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이거는 다항함수니까 닫힌 구간 0, 2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 0, 2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그죠? 미분 가능하므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0. 즉, 이거는 기울기를 이렇게 따져야 되죠? 0, f0하고, 이거하고, 2, F2, 이거 기울기. 2 빼기 0 분의 F2 마이너스 F0은 한 다음에 바로 탁 적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는 뜻이죠. F'C. 자, 이 연결을 적고 난 다음에 F'C. 이거와 똑같은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C인 열린 구간 0, 2에서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실제로 F'X는 2X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2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0일 때 0이죠. 그러면 이거는 참 적어놓고서 0, 0, 2, 마이너스 2죠. 그러면 2 빼기 0, 마이너스 2 빼기 0. 이 되잖아요. 그죠? 됐죠? 는 2C 마이너스 3이죠. 대입하면은, 그죠? 그러면 2C 마이너스 3. 여기, 좌변이 2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2C 마이너스 3. 그럼 2C는 2, C는 1 되잖아요. C는 1 되죠? 그래서 기억을 만족하는, 자, 이것을 만족하는, 그죠? C가 열린 구간 0, 2의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시간을 들여서 이론 파트를 좀다 다뤘죠? 항상 이론 파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등부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문제를 통해 갖고 이제 확실히 이제 어떤 건지 맛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필수 예제하고 필수 7번에 이르면서 이 평균값 정리까지 확실히 알겠네. 그죠? 자, 6번 보면은 로얼의 정리라 나와 있는데. 자, 항상 이거 해설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할 때는. 저는 축약 설명을 할때 도움을 줄 뿐이지. 그죠? 다 적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설서를 참조하고 이런 파트는 반드시
반드시 정의를 꼼꼼히 제 설명과 함께 꼼꼼히 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한테. 그죠? 제일 좋은 건 학교 선생님이 제일 낫겠죠? 그죠? 친분 있는. 학원은 좀 그렇잖아, 좀. 학원은 질문 마음대로 못하죠. 할수 있나? 어쨌든 이런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확실히 하시고 이 파트는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함수 fx는 뭡니까? 안 보이네. 너무 작다. x제곱 마이너스 4x죠. 자, 이걸 다항함수잖아요. 뭐 굳이 그린다면은 옆에 그래서 해야 되고 0하고 4뭐 이런 식으로 그리스 하든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니까 다친 구간 1,3에서 연속이죠. 그러면은 열린 구간, 그죠? 열린 구간 1,3에서 자 1은 여기죠. 표시해줘. 요1 그죠? 3은 여기잖아요. 그죠? 3. 1 넣으면은 마이너스 3. 3 넣으면은 9 마이너스 12. 이것도 똑같네? 마이너스 3이네, 그죠?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자, 연속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열린 구간 해줘야 되죠? 3에서 미분 가능이 중요하죠.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저 구해놨죠. 제가 F1 값 구했죠, 그죠? F1은 마이너스 3, F3도 마이너스 3 나왔죠. 그러면은 F1하고 그죠? F3이 마이너스 3으로 같잖아요, 그죠? 같고, 자 F1은 F3이 같으므로 이 바로 같아져 버렸지, 이거는. 같으면 뭘 적용해야 돼요? 아까 요거 롤 정리 이용한 거. 같으면 롤 정리되죠? 그러면 F1하고 F3이 같으므로, 그죠? 이거 롤 정리 바로 되죠? 함수 값이 같아져 버리니까 롤 정리에 의해, 이걸 롤, 그렇게 해야 롤 정리해야 하는 줄. 롤 정리에 의해, 뭡니까? F'C는 0인 게 존재를 하죠? 자, 귤게 0인 경우지, 그죠?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F'C는 0인 게 열린 구간, AB에, 그죠? 적어도 하나, AB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1, 3이지. 1하고 3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그러면 F'X 합시다. F'X는 2X-4. 그럼 F'C는 2C-4가 뭐라고? 0. 지금은 요거 말하죠. 요거, 요거, 요거. 그래서 C는 뭐죠? 2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롤 정리. 따로 해봤습니다. 가능하죠? 자, 저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유제도 한번 더 해보면 되지. 유제 2번 똑같죠? 이거 fx는, 이거 뭡니까? x-1? 아,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어쨌든 이거는, 다항함수니까 마이너스 2,1 연속이죠.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2,1에서 뭐라고? 미분간. 이제 외워도 돼요, 그죠? 자,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값을 봅시다.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 0이네. 이거 0됩니다. 그죠? 0되고 F1, 1도 0되네. 그럼 이것도 F-2와 그죠? F1은 바로 0이죠? 그럼 또롤 정리에 의해서 그죠? 롤 정리에 의해서 F'C는 0인 C가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 그죠? 마이너스 2,1에 존재하죠? 적어도 하나, 뭐, 존재한다, 해놓고. 그러면, 일단, F'X 구해야 되죠. 자, 이제 쉬워지죠. 자,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1. 그대로 뒤에 거 주고, 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두고,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뭡니까? F'X는
C 해야지. C를 넣게 되면 C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 곱하기 2 C 플러스 2는 0인 게 존재한다고. 는 0인 게 로렌즈입니다. 됐죠? 이제 증개하면 되네. C제곱 플러스 40 플러스 4 플러스 2 C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2는 0. C제곱, C제곱, 2C제곱, 3C제곱, 4C, 2C, 플러스 6C, 4, 마이너스 4, 어는 0. 3C, C 플러스 2는 0죠. 그 다음 C는 뭡니까? 0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 구간이 뭐였죠? 구간이, 이건 마이너스 2, 1이죠. 이거 좀 뜯네. 마이너스 2, 1이죠. 마이너스 2, 1 사이죠.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그러면은 크고 C가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C는 0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죠. 뭐 계속 또 있으니까 좀 풀어봅시다. 6-1번 마이너스 X제곱 X 다치 구간 그래서 롤의 정의를 만족한다. 이 뜻은 뭡니까? F0하고 F2가 같다는 말이죠. 뭐 연속이고 그죠? 그리고 0,2에서 미분 가능. 뭐 이 소리네. 그죠? 롤의 정의. 그 F0은 F2 이 같다는 또 핵심이네. 그죠? F0을 넣읍시다. F0은 0되고 F2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이렇게 응용문제 나오는 거죠. 그럼 0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그럼 a는 2가 됩니다. 그러면은 fx는 2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하게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죠. 자, 둘 다 이제 값이, 이게 같기 때문에, 눈 하면 안 되고. 자, 롤이네. 이게 같아졌잖아요. 그죠? 그걸로. 같아졌기 때문에 f'c는 0인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f'c는 0. 그러면 여기다 c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0 플러스 2, 1이 되죠. 그럼 c는 1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 확인하시고, 1도. 그 다음 갑시다. 6-2. 6-2도 뭐라 해놨습니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6,a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6.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6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66이 36.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의 세제곱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라지네. 딱 보니까. 이게 사라지고. 2는 28에 16. 38에 24. 3에 5 플러스 1. 는 55가 되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해놨습니다. 자, 그려놓고 a를 넣읍시다. a를 넣으면 fa를 넣었어. 넣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a 제곱 마이너스 36 a 플러스 1는 이제 55가 되면 되겠네. 자,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a제곱, 마이너스 36a, 마이너스 54는 0. 2를 곱하면은, 2a3제곱 더하기, 3a제곱 마이너스 72a, 108은 0. 자, 이거 뭐, 복잡해졌네. 해봅시다, 이제 뭐. 조리제법, 2, 3,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108. 4, 2는 4, 4, 7, 2, 7이 14, 마이너스 8, 5, 안 되네. 2 안 되고, 뭐. 이거 약수가 6, 6. 2, 6이 12, 15, 90, 90을 빼면, 90에서 12 빼면은 8, 18, 6, 8에서 40, 되네. 6이 됩니다, 6이. 어쩔 수 없어, 그죠? 어렵네.
12, 15, 90. 그 다음에 이거 18 되고, 6, 8에 48, 108. 0딱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a-u. 2a 제곱 플러스 15a 플러스 18은 0이 되고, 1, 2밖에 안 느끼고, 6, 3, 18? 6, 3. 되네. 그죠? 됩니다. 그러면, a-6, a 플러스 6, 2a 플러스 3은 0 되죠? a는 그러면은 6 또는 마이너스 6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자, 그리고 값은 지금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일단은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제 롤 정리해갖고 f'c는 0인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f'. x를 구해야 되겠죠? 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6이고, 그 다음에 f'c는 3c 제곱 플러스 3c 마이너스 36은 0.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3으로 다 나눠주면 c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2는 0. 그 다음에 이거 c 플러스 4. c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4 또는 3이 되죠.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보면, 뭐, 이런 계략적인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칠게요. 치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4하고 3두개 나오는데, 지금 a가 지금 위에 보면은, 마이너스 6하고, 맞죠? 마이너스 6하고, 그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6을 이렇게 해놓을게요. 마이너스 6x4, 뭐, 2가, 뭐, 이따 칠게. 이거 A잖아요, A. A 값을 딱 봤을 때, 지금 이두 개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이두 개가 존재하려면은 A 값이 3보다 커야 되죠. 그래야, 3보다 커야지만이, 이게, 마이너스 4가 있고, 3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뭐, 아까, 뭐, 는0 된다 친다면, 뭐 이런 게 있다 친다면, 이게 존재하잖아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은 두 개가 안 되죠. 그죠?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뭡니까? A는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 됩니다. 필수예제 7번. 다친구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구하여라. 기울기와 연관되어 있죠. 앞에 거는 롤 정리는 함수값 같은 거를 같은 0이 되는 걸 보고, 그죠? F'C는 0인 거. 이걸 구한 거고, 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거 보니까 값이 다르겠죠? 한번 볼까? 그래도. 마이너스 1은 2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은 5.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어쨌든 똑같죠. 이게 0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바로 롤 정리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뭐,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이미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그죠? 그냥 평균값 정리 바로 이용하면 되겠죠. 일단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연속되죠. 연속인 거 우리는 저게 바로 당함수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미분 가능. 여기까지 뭐 이제 연습하실 때는 굳이 나중에는 안 적으셔도 되겠죠. 입으로만 외치면 되겠죠.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에 의해서 마이너스 1,2고 2,5를 일단 구해놓고 이거 자 기울기 구합시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 5 빼기 2는 인 기울기 똑같은 거 존재한다고. 존재한 뜻이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3분의 3은 1이죠. 1은 f'c가 되고, 자, f'x는 2x가 되죠. 그러면 f'c는 2c가 되고, 이게 1이 됩니다. c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은 이 값, 이 내에, 범위 내에 있죠. 그 다음에 유제 7번. 자, 이것도 x 세제곱 마이너스 4x죠. 0,4 평균 정리를 이용하여 이랬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요게 0,3에서 연속. 그 다음에 열린 구간 0,3에서 미분 가능.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뭐 0, 0 넣었을 때 0이고 3을 넣었을 때27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3, 15가 되죠. 자, 그래 놓고 기울기 구합시다. 3 빼기 0. 15 빼기 0은 5죠. 5는 F 프라임 C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4. F 프라임 C는 3C 제곱 마이너스 4는 5. 3C 제곱은 9. 그래서 C는 루트 3 또는, 그죠, 이게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요.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안 되고, 바로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7-1번. 핑계 정리. 자, 그 다음 함수니까 연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핑거 정리를 만족하겠으니까 일단은 A일 때 FA는 A 제곱 마이너스 3F 플러스 4. 그 다음 F2일 때는 4 마이너스 6 플러스 4는 2가 되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A분의 여기서 저걸 이거 빼면 되겠죠. 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a 되고, 그럼 f 프라임 c가 돼야 되겠죠? 그럼 fx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은 2x 마이너스 3 되니까 2c 마이너스 3. 그리고 c 값이 2분의 1이 됐잖아요.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그럼 이것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되고, 그 다음에 그 a 제곱을 이쪽으로 갖다 생각하면 되겠네. a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이거 뭐냐 했습니까?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7-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놨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 x는 2라 했죠. 그죠? 평균값 정리를 위하여, 자, 이거 그랬잖아요. 자, 이거 그랬는데 범위를 우리 좀 생각해야 되겠죠. 어디서 될것 같아요? 이거 x-3, x 플러스 3에서 이거 연속이 돼야 되죠. 일단은 그죠? 미분 가능하려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개구간 여기서도 미분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빈교 정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x-3 빼기 x-3 분의 f(x-3) 아니 플러스죠 이거. 빼기 f(x) 플러스 3은 f'c인 게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인 c가 그죠? 그럼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구하자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거 참 이거 거꾸로 됐다, 그죠? 뭐 그래도 뭐 바꾸면 되잖아. 관계없죠? 위아래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바꾸게 되면 이거를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위에도 이렇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죠, 그죠? 또 됐죠? 자, 이렇게 맞춰줄 수 있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이거 밑에를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그대로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됩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6을 하면 되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요거 어차피 f-c잖아요. 자는 6 갖다 대놓고 리미트 자 이래 놓고 이게 f-c잖아요. 그죠? 갖다 대니까 그죠? 자, 그래 놓고 이게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c도 어떻게 됩니까? c도 물론 이 범위 내에 c가 요 안에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c도 무한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값. 그죠? 무한대로 가야 되죠, 이것도.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c가 무한대로 간다. 바꿔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일한 그 규칙에서 이것은 요거랑 똑같죠? 문자에 똑같게 된 거. xx. 이게 똑같으면 되잖아요. 2로 가져오죠? 2죠? 2가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2가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별표 하나, 3개 정도 하셔갖고, 딱 메모를 해놓으십시오. 이거. 그리고 해설서도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 자, 수고 많았습니다.